짜파게티 먹어볼까?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서 돼지랑 바다삭삭 해보육 꼬독꼬독 삼겹살 아삭아삭 총각김치 모두 준비했지. 홍사운드 홍. 짜파게티. 아니 이게 파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삼겹살이랑. 삼겹살이랑 잘 어울린다. 큼직하게 잘라서 쌈도 한번 싸먹어볼까? 쌈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쌈장이 없으니까 탕수육 소스를 한번 찍어 먹을게요. 맛있는데 삼겹살이랑 탕수육 소스가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총각김치. 총각김치네, 총각김치.
근데 저는 사실 탕수육은 무조건 부먹 이렇게 기본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켜 먹을 때는 단먹을 많이 먹거든요. 단먹. 그래서 몇 개는 단먹으로 먹다가 마지막은 이제 부어서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단먹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소스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 거죠. 이렇게 먹다가 이제 생각이 나면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단먹의 장점은 부먹을 하면 소스가 묻은 데도 있고 안 묻은 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먹을 하면은 탕수육 전체에 소스가 골고루 묻어서 그 소스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탕수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부먹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배불러. 잘 먹었다.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장라면에 삼겹살 또는 그냥 짜장라면에 탕수육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